블록체인 중급 과정의 교재는 마스터링 비트코인입니다. 중급 과정은 이 교재를 이용해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그 구조 알고리즘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전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뭘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알아야 될까?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이 강의는 기술에 관한 강의예요. 강의이지. 뭐가 아니란 말이에요? Not very. Not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How to earn money.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비트코인. 비트코인으로서 돈 버는 방법을 얘기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알고 학습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하는 방법 이런 걸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데 굉장히 많으니까 다른 데 굉장히 많은 그런 데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저는 개인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도박이에요. 기술은 좋아요. 좋은 기술이죠. 기술은 좋지만 역시 옛날 기술입니다. 옛날 기술. 지금은 비트코인은 1세대 기술이에요. 블록체인 1세대 기술이고 이미 4세대 기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관통하고 있는 어떤 기술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요 기술들이 지금 훌륭하다. 그래서 이 기술대로 블록체인을 구성하면은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따로 적어야 되겠군요. 따로 적을 계획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세대 기술. 1세대 기술이고 단점이 많아요. 이거 단점이 많다. 그래서 2세대가 나와요. 2세대가 이스리움 같은 게 나오죠. 이스리움 나오고 또 3세대도 나와요. 또 단점이 있으니까 3세대가 이제 해시그래프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또 4세대도 나왔어요. 4세대는 3세대의 단점을 또 해결한 거죠. 오픈해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4세대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 5세대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이 책으로서 공부하는 것들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관통하고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핵심적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거예요. 핵심 블록체인의 핵심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강의입니다. 하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강의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좀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 비슷한 걸 만들어서 돈을 벌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좋은 지식을 나쁜 데 쓰는 게 되는 거죠. 그럼 도박 아닌 암호화폐가 있느냐라는 건데 있습니다. 도박 아닌 순수 기술적이고 경제적으로 훌륭한 매우 훌륭한 그런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있고 뭐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뭐가 있는지. 있습니다. 한데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암호정표들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와 암호정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은 6번 기존의 그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것은 이 용어 잘못된 겁니다. 크립토커런시라는 것은 지금 없어요. 크립토 토큰입니다. 토큰. 커런시와 토큰의 차이점은 뭐냐? 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보증하는 발행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 5만 원짜리를 들고 가면은 전 이게 강제성이에요. 그럼 화폐의 특징 얘기할게요. 화폐란 무엇인가 하는 건데 화폐란 일단 가치의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5만 원짜리 지폐의 가치와 다른 누군가 가지고 있는 5만 원짜리의 지폐의 가치는 동일하고 그것이 반드시
그 가치를 보증하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5만짜리 들고 가고 있으면은 그거는 정말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걸 누가 보증하느냐니까 한국은행이 보증합니다. 그리고 강제성입니다. 강제성은 뭐냐니까 내가 5만원짜리를 들고 편의점을 가서 물건 사려는데 아, 그 사람이 5만원짜리 지폐에 있는 그 신사임당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5만원짜리 안 받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불법입니다. 잡혀갑니다. 신고하면. 그게 화폐의 강제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리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뭐 이스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화폐가 아닙니다. 화폐가 아니고 토큰이에요. 아직 화폐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암호화폐는 아직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 중인 거는 제가 좀 알고 있죠. 몇 군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어요. 그런 점을 참조해서 그리고 이소본 나한테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지금 바로 끄는 게 나아요. 괜히 들으면은 스트레스만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수업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어져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들 요 책을 이용해서 공부를 할 거고 핵심적인 알고리즘들만 똥똥똥똥 집어가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걸 왜 공부하느냐 하니까 이게 공부하는 목적 암호 증표가 아니라 암호 화폐를 만드는 데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드는 기술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쓰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암호 화폐는 진짜 말 그대로 화폐인 셈이죠. 그런 거고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호 증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비트코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암호 화폐를 만드는 데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강의의 목적에 딱 맞아요. 그리고 수업은 계속 하루에 한 꼭지 정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4월 한 달 정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한 30 꼭지 정도 넣겠네요. 30 에피소드가 넣겠네요. 갑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지식들은 다 빼고 그러니까 옛 기술은 빼고 핵심 알고리즘들만 살펴보겠습니다. 만 학습합니다. 자, 요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 내용부터 해서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가는 것은 2008년에 이러한 사람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발음을 잘못하면 안 돼요. 사토시인데 이걸 사토시가 아니고 다른 걸로 발음하게 되면 좀 이상한 발음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2008년에 논문 여기 있고 그 전에도 다른 논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볼까요? 첫 번째는 내가 사용하는 돈이 권위가 있고 그리고 counterfeit 위조될 수 없는 것인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비트코인이 그렇다 권위가 있고 위조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요거는 입증되었습니다. 위조될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요건 아니에요. 오센틱 하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일정한 가격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유지될 수 있는 가격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카운터피트는 될 수가 없습니다만은 해킹은 되잖아요. 어디가 해킹되느냐니까 거래소가 틀리는 거죠. 팩트 인 익스체인지 거래소들이 틀리는 겁니다. 그럼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구조적으로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뭐예요? 그걸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상은 해킹될 수가 있고 그리고 거래소도 이용할 수 있지만은 또 뭐가 있느냐니까 왈렛도 있어요. 왈렛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 자체는 절대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만은 이 비트코인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인 이 두 가지 해킹될 수가 있고 위변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비트코인 자체는 위변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성립되지 않고 이것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디지털 머니가 단 한 번만 사용되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 입니다. 이거 더블 스펜드라고 그래요.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앨리스한테도 주고 차를 받고 0.0001초 만에 밥한테 주고 집을 샀다. 같은 돈을 가지고 두 번 지출하는 거예요. 이걸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대답하는 거는 그렇다.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블 스펜딩이 가능합니다. 더블 스펜딩 is possible. 왜 이러는지 좀 있으면 알고리즘이 노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에 Can I be sure that no one else can claim this money belong to them? Not me.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떤 특정인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느냐. 요거 아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기록이 아주 명확하게 명시가 됩니다. 요것이 상당히 좋은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요 메커니즘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2항인데 더블 스펜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는 방법이 so 필요한 것이 is to delay to record transaction. 어떻게 막느냐니까 거래가 발생했으면은 그 거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 기록하는 시간을 늦추는 거예요. 얼마나 늦추냐니까 10분간 늦춥니다. 10분 거래가 발생하고 난 뒤에 10분이 지날 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블 스펜딩인지 아닌지 10분 지나면은 알 수가 있죠. 그 돈 받고 난 뒤에 물건 주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10분 지나서 물건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돈 받고 난 뒤에 10분 지나서 물건을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답이 안 묻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의 원천적인 한계입니다. 기술적으로 구조적인 한계예요. 이건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세대, 3세대가 막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 이 책에서 마스터링 비트코인이라는 책에서는 아 이거는 정말 좋은 기술이라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리고 아 이거 더블 스펜딩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이것도 된다 라고 하는데 1항과 2항은 무조건 하고 틀린 거 3항이 상당히 그래도 신뢰성이 있는 문장입니다. 다음 세 번째 나머지 항목인데 월렛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월렛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데스크탑 PC에 설치하는 것, 스마트폰, 웹, 하드웨어, 종이 이런 식으로 월렛, 전자지갑을 설치를 하거나 종이지갑, 하드웨어 지갑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월렛 자체는 이게 해킹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비트코인 시스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블록체인하고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 월렛 없이는 비트코인이 거래가 안 돼요. 따라서 비트코인은 해킹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플로드 클라이언트, 라이트웨이트, 서드 파티가 있는데 플로드는 모든 거래 정보, 그러니까 우리 기초 과정, 블록체인 기초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플로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플로드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 비트코인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먹혀들어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안 먹혀들어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 먹혀들어가요. 플로드라고 하더라도 1항과 2항은 안 됩니다. 그런데 플로드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라이트웨이트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플로드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주장하는 거는 이게 트러스트리스 누구도 신뢰할 필요 없이 기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그런데 라이트웨이트 클라이언트는 플로드를 신뢰하지 않으면 동작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트러스트리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기술만으로 나의 비트코인이 너무나 안전하고 나의 거래 수단이 너무나 훌륭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서드 파티 API 클라이언트인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피어 투 피어 1대1 거래가 가능합니다. 근데 1대1 거래가 가능하다 해도 이것도 또 안 돼요. 왜냐니까 돈을 보내주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돈을 받자마자 입싹 닦아버리면 따지고 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첫 시간부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단점만을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1세대 기술은. 그래서 화폐로서의 가치, 화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비트코인. 이미 죽은 기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업하는 이유가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다음 에피소드부터 쭉 전개되어 나가는 것 중에서 핵심 알고리즘들이 바로 화폐, 그러니까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토대, 그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기술이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고 그 단점을 보완한 어떤 기술들이 나오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